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 천심에서 조금 탈락된 사람은 겸허히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천심에서 승리한 자는 또 그 천심에서 탈락된 분들에게 또 그 다독거리 주는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그 일과에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운동하기, 아침에 8시 반에 집에서 출발하여 금강산 아래 그 옥천 약속돼서 물 한 잔하고, 그 다음에 운동 빡치기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걸 돌아가지고 봉산 지금 정상에 올라와서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이제 봉수대 여기 정자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보이는 것이 봉수대 저 그거고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영도섬입니다. 요쪽에는 서구에 지금 그렇게 막 서구의 운동장 쪽에 있었던 곳이고,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뭐냐면은 저게 북항만 다리입니다. 저기서 올 한 하순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우리 저 바다의 날 해가지고 불꽃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동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도 시간 나시면은 이렇게 초랑 쪽에 해가지고 봉수대, 구봉산, 은강산, 승악산 이렇게 올라와서 걷기 운동이나 힐링하는 것, 뭔가 삶의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다음 과제물 제출할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